Welcome to the House of the Unconventional. Hello, 파스콰 브랜드 앰버서더 소믈리에 양윤지입니다. 이달의 추천 파스콰 와인은 블랙 라벨 샤르도네입니다. 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오랜만에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달 영상도 지난달에 이어서 블랙 라벨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은 레드 와인인 리파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달은 샤르도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스콰의 블랙라벨 샤르도네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숙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프렌치 새 오크통에서 오랜 시간 숙성을 했기 때문에 특유의 바닐라와 헤이즐넛 풍미가 함께 도드러집니다. 그리고 베네토 지역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과일향이 좀 더 익은, 그러니까 핵과류의 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톤프루츠, 그러니까 가운데 씨가 크게 있는 과일인데요. 대표적으로 복숭아, 저는 좀 황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황도에 가까운 향이 헤이즐넛과 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바로 오픈하고 테이스팅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쁜 노랑색의 라벨 오픈해 볼게요.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은 샤르도네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기 위해 이렇게 볼이 뚱뚱한 부르고뉴 스타일의 글라스에 테이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살펴보면 금빛 컬러를 맑게 띄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레몬의 껍질의 향과 이 핵과류 계열의 복숭아 향, 특히 황도 향이 역시 잘 나고 있네요. 은은하게 이 버터와 헤이즐넛 풍미, 그리고 바닐라 빈 풍미까지 정말 고급스럽게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와, 정말 잘 익은 황도가 한입 베어물며 이렇게 추르륵 과즙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정말 과일을 한입 크게 베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을 꽉 채워주지만 너무 무거워서 질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적당히 산미랑 그리고 바디감 그리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정말 일품인 와인입니다. 이렇게 피니쉬가 은은하게 떨어지네요. 제가 테이스팅하고 있는 블랙라벨 샤르도네는 빈티지 2021년,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3도입니다. 네, 이달의 추천 파스콰 와인은 블랙라벨 샤르도네였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건강하고 이렇게 맛있는 파스콰 와인 함께 하시면서 더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콰 블랙라벨 샤르도네. 빈티지는 21년,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100%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입니다. 이탈리아 트리베네치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프렌치 오크 배럴을 50% 사용하여 6개월 숙성 진행하였습니다. 권장 음영 온도는 14도에서 16도입니다. 한국의 파스콰 와인의 공식 수입사는 AL 와인입니다.